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을 할 거는요, 이제 사인 UR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사인 UR 자체가 이제 계정 전체를 통틀어서도 몇백 개? 정말 이제 어림 잡았어도 몇백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희귀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제 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릴 건요, 이제 한번 이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시즌에 나왔던 가차고요. UR은 카난하고 하나마루 이렇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55회를 하면 이제 이 두 장 중에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UR이 총 두 종류가 나옵니다. 각성 전, 각성 후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 각성이 된 상태로 나와야 사인 UR이 나오고, 아닐 경우는 그냥 일반 UR이 나오게 됩니다. 확률은 공식에서 별도로 이제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저도 예상은 하지 못합니다. 섣불리. UR은 이렇게 두 종류가 되었고요. 이제 각심 SSR도 두 종류, 그다음에 SR도 다섯 종류 해가지고 SR 이상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즌 카드 9장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클리어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차는 55연을 할 거고요. 예, 남은 거는 다른 사인 한정 가차 나올 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일정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오 SSR 좋아요. 일정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래 원하는 카드를 뽑는다면 당연히 샤론을 뽑겠죠. 제가 샤론 옷이기 때문에 샤론을 뽑겠지만 스코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그래도 기존에 하나 뽑았어요.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뽑았어요. 샤론을 그래도.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SSR 한 장이 나오면 요 스코어 먼저 획득을 했습니다. 리듬이 아이콘 23개 받아 33% 확률로 4초간의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다이아입니다. 자, 22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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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침착해. 아직 아니야. 안 뜰 수도 있어. 침착해. 침착해요. 그렇지, 안 뜰 수도 있다 했잖아. 안 뜰 수도 있다 했어요, 형. 그래도 좋네. 일단 요, SR 요, 루비, 이렇게 두 장을 뜨겠고, 하나마루가 나왔습니다. UR 하나마루 좋습니다. 굉장히 1%인데 이렇게 뜬 거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자, 리듬이 아이코 22%마다 29% 확률 700개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아, 기분 좋네요. 야, 느낌 좋습니다. 굉장히. 자, 33년. 투자. 이제 한 중본만 뜨면 여기서 끝나겠네요. 축하. 이제 남은 거 하나만 더 뜨면 SR은 올클이네요. 재미난지 모르겠네. 마지막은 아 중보.
자,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긴장이 되냐 여기. 자, 갑시다. 마지막 6월 확정을 한 장면 확정을 뜹니다. 자, 과연 사인놀이 떠줄지. 갑시다. SR 4장. 아, SR는 일단 다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야. 와, 진짜 안 뜬다. 오! 오, 깜짝아. 깜짝아. 오. 요시코 3장. 오, 좋아요. 일단 잘 뜬다. 잘 뜨네요, 오늘. 그리고, 마루 한 장을 더 넣었는데, 아, 각성이 안 돼서 나왔네요. 성이 안 된 파나버로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아,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네요. 네, 가차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SR 카드는 19장이 나왔습니다. 19장이 나왔고 SR 5종은 모두 획득에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SSR에서 한 종이 마리를 획득을 못하고 이제 요시코만 3장을 획득했고, 이제 하나마루 유알을 두 장 획득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사인 유알은 저희가 획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일정 확률이기 때문에 사인 유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자신이 원했던 카드를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있어요. 2차로 있고요. 이게 지금 공지가 된 게 9월 20일까지입니다. 근데 9월 15일부터 뮤즈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월 초까지 아마 계속 사인유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저 카스트 500개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털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뭘 하게 된다면, 만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면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